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23억 달러, 약 3조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 5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네옴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 추가 수주를 위해 사우디의 인프라 협력센터도 열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로부터 23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1천억 원에 이르는 가스 플랜트 사업을 따냈습니다.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 지역인 사우디 자프라의 가스 처리 설비와 황회수 설비 등을 추가로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차 그룹도 중동에 처음으로 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와 함께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연간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반조립 제품 공장을 건설합니다. 올해는 우리 기업이 중동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동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선대 회장의 추진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이번 수주 성과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우디에 인프라 협력센터를 열고 네옴시티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해외 인프라 시장이 투자 개발 사업 위주로 변화하는 것에 대응해 초기에 사업 정보를 얻고 고위급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orean companies and Korean public institutes will come to cooperate with your company and your entities. So we need the very close partnership. 이 밖에 네이버는 사우디로부터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따냈고 DLENC, 코오롱 글로벌 등 중동 순방에 동행한 기업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성과에 힘입어 올 한 해 해외 건설 수주 누적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